What's up, everybody? 와, 미, 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편을 준비했어요. 여태까지 마트별 와인 추천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렇게 세 군데의 마트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서 제가 진짜 놀랄 정도로 전혀 이렇게까지 요청이 있을 줄 몰랐는데 코스코 와인들을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미남이 오늘 코스코의 와인 탑3 추천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코스코에 가면은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바로 두 개의 와인이 있는데 이 두 와인이에요. 근데 이 두 와인은 오늘 편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게 사실 이미 제가 이전에 소개를 한 바 있는 와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탑 3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애들이지만 일단 얘네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빠시멘토 공법을 네그로아마로 품종에다가 한 콘테디 캄피아노 아빠시멘토 마론떼고요. 마론델레이. 얘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산지인 리오카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 템프라니오를 갖고 만든 와인이에요. 이전에 이 마론델레이를 소개해드렸을 때는 만원대 그냥 마론델레이 레세르바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회사인데 이거는 3만원대예요. 핀카 모나스테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인데 이게 그 만원대의 마론델레이 레세르바랑 같은 회사에서 좀 더 고급 라인이에요. 근데 코스코에서 그 두 개를 다 팔거든요. 그래서 만원대를 사셔도 되고 조금 더 고급대인 이 3만원대를 드셔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와인이 사실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두 개인데 이미 이 와인들은 소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탑3에서는 얘네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네 말고도 제가 여태까지 추천한 와인들이 뭐 1865, 몬테스 알파, 그리고 까떼나 말벡 이러한 와인들도 다 지금 코스코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인들도 포함은 안 시켰지만 여기 상세 링크에 가면은 일단 정보는 다 넣어뒀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두 와인이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잠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뽕!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기에 이 세 와인들, 제가 모셔놓은 이 세 분들인데요. 오늘 편은 좀 특이하게도 사실 여태까지 제가 프랑스 와인을 그렇게 자주 소개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 세 개의 와인 중에서 두 개가 프랑스, 그것도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이에요.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부르고뉴 지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해요. 부르고뉴는 비싸면 비쌀수록 딱 그만큼의 맛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부르고뉴 와인들이 굉장히 비쌀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와인들은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엄청난 가성비 와인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바로 부르고뉴의 최북단에 있는 샤블리 지역의 와인입니다. 우선 이 샤블리 와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갖고 간단한 부르고뉴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요. 프랑스에서 와인을 만드는데 가장 유명한 두 지역이 바로 이 서쪽에 있는 보르도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부르고뉴죠. 이 부르고뉴 지역은 보르도랑 달리 와인을 만들 때 오로지 딱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한 품종 그리고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한 품종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4세기에 부르고뉴의 필립 더 볼드라는 필립 공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부르고뉴의 공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노누아 외에 그 당시에 부르고뉴에서 자라고 있던 가메이라는 포도 품종인데 그 가메이라는 포도 품종을 엄청 싫어했어요. 쓴맛밖에 안 나고 이 포도가 악의 근원이다. 인류의 악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메이에 대한 엄청나게 반감이 있던 사람이어갖고 1395년도에 그 사람이 통치하는 전체 부르고뉴에다가 적포도는 피노누아 그리고 백포도는 샤르도네가 아닌 모든 품종을 다 뜯어내라 그랬어요. 절대로 부르고뉴 속에서는 피노누아랑 샤르도네 외에 그 어떠한 포도를 자라지 못하게 해라 그러한 엄령을 내려갔고 사실 그 당시에 부르고뉴에서 자라고 있던 다른 모든 포도나무들을 뿌리채 다 뽑았어요. 근데 사실 이 피노누아라는 포도가 굉장히 기르기가 힘든 포도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실 두통이 고민거리가 된 애거든요. 워낙 껍질도 얇고 조금만 모하면 막 병충이 걸리고 막 죽고 막 썩고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기르기가 힘든 포도이기 때문에 사실 포도를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잘 자라는 게 가메이를 선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공작의 업력으로 인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이 피노누아를 완전 마스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르고뉴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하고 불만을 많이 표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술적인 수준의 피노누아가 연마가 된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부르고뉴를 생각하시면 레드는 피노누아, 화이트는 샤르도네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샤블리는 이 부르고뉴에서 북서쪽으로 해갖고 한 100km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범 부르고뉴로 치고요. 여기에서는 오로지 순수 샤르도네이만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블리의 샤르도네이는 그 나머지 전체 부르고뉴의 샤르도네이랑 어떻게 다르냐? 순수합니다, 맛이. 나머지 부르고뉴에 비해서 이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크 에이징, 이 오크 배럴의 숙성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훨씬 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크에서 나오는 그런 바닐라 같은 리치한 이러한 풍미들은 덜하지만 순수 포도의 맛이 훨씬 더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신선하고 더 상큼하고 더 산도도 높고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뭔가 다양한 미네랄의 맛에서 그 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그 크리스피한 그러한 맛 때문에 이 샤블리는 음식 중에서도 천생연분인 음식이 바로 석화입니다. 석화의 그 레치하고 풍부하고 어떻게 보자면 바다 향의 느끼함이 가질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이 샤블리의 크리스프하고 이 프레시네스가 완전히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석화랑 이 샤블리는 예로부터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퍼펙트 컴비네이션, 이 완벽한 마리아주를 만드는 페어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신기한 거는 이 샤블리의 이 소요 자체가 일반적으로 부르고뉴에서 찾는 뭐 라임스톤, 석회석, 그리고 뭐 클레이, 점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석화, 실제 그 석화 껍질에 이 화석들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땅 안에 많이 섞여 있어요. 거기 속에 이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러한 땅을 캐머리지언 땅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샤블리 고유의 토양인 거예요. 그러한 굉장히 고유한 토양 때문에 그 미네랄리티가 가득한 와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부르고뉴의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르고뉴보다도 더 차갑고 더 선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크리스프한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샤블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고른 샤블리는 그냥 아무 샤블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프리미에 크루라고 써있어요. 이 일자가 써있고 그 다음에 크루가 써있는데 이 프리미에 크루라는 거가 샤블리의 등급 중에 하나예요. 샤블리 와인들이 네 가지의 큰 부류로 나뉘는데 가장 아래에 그냥 대중적인 거는 뿌띠 샤블리예요. 사실 뿌띠 샤블리는 우리나라에는 수입도 잘 많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렇게까지 수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수준의 퀄리티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 위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엔트리 레벨로 만날 수 있는 그냥 샤블리예요. 그래서 이 그냥 샤블리는 뿌띠 샤블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이고 그 위에가 프리미에 크루 그리고 그 위에가 그랑크루 이렇게 네 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프리미에 크루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한 40군데의 클리마들이 이 프리미에 크루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랑크루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의 샤블리를 만들 수 있는 건 7개의 크루가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샤블리는 프리미에 크루임에도 불구하고 코스코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3만원대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색깔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한 골든 컬러? 골든 하면서도 약간 라이트한 컬러. 이게 샤블리의 가장 전형적인 색깔이에요. 코에서는 지금 향이 역시나 굉장히 과일 향들이 많이 나고 있고 이 과일 향들이 순수한 정말 청포도의 향, 그 다음에 청사과의 향, 그리고 복숭아의 향, 이러한 되게 프레쉬한 과일의 향들이 나고 오크의 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큼한 향이에요. 이 와인은 샤블리의 그 전형적인 이 산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산도가 엄청 센 편은 아니에요. 딱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살짝 이 크리스프하게 만드는 그러한 뭔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랑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의 여운을 깔끔하게 잡아줄 것 같은 그러한 맛이에요.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어느 정도의 크리미네스도 이 입안의 촉감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와인을 마실 때 제 개인적인 하나의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와인을 먹을 때 다른 화이트 와인 마실 때보다도 조금 더 차갑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 잔을 보시면 막 잔에도 이미 이렇게 살짝 습기가 찬 게 보이는데 이 정도로 습기가 차도록 차갑게 먹는 걸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차갑게 먹을 때 이 와인에 있어 갖고 그 크리스프니스, 그 뭔가 이 청사과를 한 입 딱 먹었을 때 입안에 착 침이 고이면서 싹 이러한 아삭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크리스프니스를 가장 절정으로 살리는 것 같아갖고 저는 그 맛이 너무 좋아갖고 이 샤블리를 먹을 때는 항상 가능하면은 차갑게 이렇게 아이스 버킷에다가 칠링을 해놓은 다음에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차갑게 화이트 와인을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게리 베이너척은 이 화이트 와인을 상온으로 거의 먹는데, 물론 그러면은 더 섬세한 이런 다양한 향들을 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크리스프한 느낌을 더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샤블리는 같이 음식이랑 페어링을 한다면은 물론 가장 처음으로는 석화. 안 그래도 요즘이 석화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좋은 많은 오이스터바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오이스터바에 가서 통영, 거제, 고흥 이런 데서 직송으로 받아보는 그러한 석화들을 이 샤블리 프리미어 크루랑 같이 페어링해서 먹었는데, 와, 그 석화의 프레쉬함, 정말로 오늘 당일날 이 직송받은 게 느껴지는 그 프레쉬함, 그리고 그 신선한 그 석화에다가 이 크리스프한 샤블리 프리미어 크루 한 잔을 먹으니까 입안에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같이 페어링할 수 있는 음식이 뭐 생선 같은 거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회 이런 거랑 굉장히 잘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와인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이 샤블리 프리미에 크루는 알베르 비쇼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알베르 비쇼가 100년이 넘도록 부르고뉴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네고시앙인데, 대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family owned, 가족 경영되고 있는 네고시앙이에요. 여기서 이 네고시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고시앙이라는 게 뭐냐면 부르고뉴가 보르도랑은 달리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때 이 부르고뉴의 와이너리들을 죄 다 이 교회에서 갖고 있었어요. 피노누아의 와인의 역사는 사실 교회의 승들이 만든 와인인데, 프랑스 혁명이 불면서 그 모든 와이너리의 땅을 그 교회들에서 다 빼앗아왔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 포도밭을 이제 그 더 이상 교회의 것으로 놔두지 않겠다, 우리가 다 나눠가질 것이다 이래갖고 다 그거를 개인 소유들로 나눴는데, 그때 그 나폴레오닉 법률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동등하게 그 땅을 나눠갖고 서로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컸던 와이너리들이 그 자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면 갈수록 그 주인들이 쪼개져 갖고 엄청 많은 주인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은 와이너리 전체 중에서 단 한 줄의 포도가 각각마다 주인이 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줄의 포도를 갖고 어떻게 와인을 못 만드니까 네고시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수많은 주인들한테서 그 포도를 사들여갖고 와인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고시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이고, 알코올 도수는 12.5도로 사실상은 다소 조금 높은 편이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샤블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데, 이렇게 프리미에 크루, 그랑 크루로 갈수록 더 잘 익은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 와인은 사실 딱히 미비노의 평점을 알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프랑스의 이런 와인들이 미비노를 평점을 매긴 사람 수가 워낙에 적고 그 점수가 워낙 들쑥날쑥해갖고 크게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미비노 평점은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이 와인은 현재 코스트코에서 33,900원으로 사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든 와인은 저는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점들에서는 이 와인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 마찬가지로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바로 보졸레 지역의 쌍따무라는 와인이에요. 보졸레라는 지역도 부르고뉴에 있어갖고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고뉴에서는 단일 품종을 기르는 걸로 유명해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 보졸레가 그 예외입니다. 보졸레는 샤블리랑 반대로 부르고뉴에서 가장 남단에 내려와 있어요. 가장 남단에 내려와 있는 이 보졸레에서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데 피노누아가 아니라 가메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이 레드 와인을 만들어요. 가메이라는 포도 품종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 필립 공작이 뜯어내 버리라고 인간에게 악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포도 품종인데, 그 포도 품종을 뜯어내렸던 이 업령이 사실은 이 보졸레 지역까지도 적용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그 통치하에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졸레 지역은 너무나도 하급 와인을 만들고 뭔가 그다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보니까 필립 공작이 거기는 그냥 뭐 피노나를 기르고 있는지 까메이를 뭘 기르고 있는지 신경을 사실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졸레에서는 계속 이 까메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사실 보졸레에서는 이 까메이를 고수하는 이유가 보졸레가 나머지 그 위에 부르고뉴랑 조금 토양이 또 달라요. 부르고뉴의 그 석회석, 라임스톤, 그리고 이 점토, 클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보졸레에서는 그래나이트, 화강암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토양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양에서는 오히려 피노누아보다는 까메이가 훨씬 더잘 자라는 그러한 테루아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보졸레는 가메이를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은 현재 가메이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어요. 이 보졸레 와인이 1970에서 80년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주역이 바로 보졸레 누보라는 마케팅 캠페인이었어요. 이 보졸레 누보란 무엇이냐? 가메이라는 포도가 다른 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이 harvest, 추수하는 이 시기가 다른 포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수를 가장 먼저 한 포도들로 그 해의 가장 첫 와인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졸레 동네에서는 예로부터 그 해의 가장 첫 와인을 먹어볼 수 있는 그 기회로서 이 보졸레를 와인을 빠르게 만들어갖고 굉장히 추수한 지몇 주가 안된 2, 3주 만에 와인을 뚝딱 만들어내갖고 그 와인을 맛을 보면서 아, 올해의 와인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마시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을 와인 마케터들이 보게 되면서 아, 이거를 갖고선 전 세계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해야겠다. 그 해에 수확된 포도를 갖고 가장 처음으로 이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수확된 지 3주밖에 안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첫 기회, 보졸레 누보라고 해갖고 전 세계에 개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한 날짜가 11월 셋째 목요일, 셋째 목요일을 보졸레 데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보졸레 데이가 11월 15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예외 없이 올해 11월 15일이 되면은 보졸레 누보를 여기저기서 막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캠페인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파리, 런던,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퍼져갖고 보졸레 누보를 기다렸다가 그 11월 15일 되면 딱 모두들이 모여갖고 보졸레 누보를 먹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듯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마케팅 캠페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악영향이 있었던 게 그렇게 보졸레 누보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보졸레 누보를 보졸레 지방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량 생산으로 엄청 낮은 퀄리티로 막 만들어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보졸레 누보의 맛에 가면 갈수록 실망을 하게 되고 지금 요즘에는 사실 많은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보졸레 누보라는 거는 뭔가 한 유행이 진 그러한 이제 상술과 같이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든 보졸레 누보가 맛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맛있는 보졸레 누보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굉장히 맛이 없는 보졸레 누보들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있어갖고 충분히 근거는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보졸레 누보 와인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만드는가? 이 포도를 갖고 보통 와인을 만들 때는 그거를 으깨 갖고 그 포도랑 씨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으깨져 갖고 와인을 만드는 반면에 보졸레 누보를 만들 때는 포도를 으깨질 않아요. 그냥 그 포도 원재 상태로 그 스템까지, 그 줄기까지 그대로 그냥 다이 통에다가 넣어버려갖고 발효를 시키는 건데 그때 그 통을 완전히 봉쇄를 해놔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통을 빠져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carbonic maceration이라 그래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숙성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그 탄소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숙성이 되고 이 씨와 껍질을 으깨지 않았기 때문에 테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닌이 거의 없고 과실향이 강한 빠르게 숙성되는 와인. 이게 바로 보졸레 누보가 추수한 지 거의 2-3주 만에 병입해갖고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선정한 이 와인은 보졸레 누보가 아니에요. 보졸레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졸레 와인들이 3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냥 보졸레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보졸레를 갖고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단계는 보졸레 밀라지라고 그 끝에 뒤에 밀라지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보졸레 밀라지라는 거는 그 보졸레 도시 속에서도 특정 몇 개의 마을, 동네들은 품질이 우수할 수 있다 해갖고 밀라지라는 그 단어를 뒤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인지 밝히진 않고 그냥 보졸레 밀라지다 이렇게만 나타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좋은 품질이 보졸레 크루입니다. 이 보졸레 크루이 등급을 받은 동네가 총 10개의 동네인데 이 10개의 크루이에서 만드는 보졸레는 일반 보졸레랑은 품질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믈리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알려져 있지 않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와인은 다 이 보졸레의 크루이 와인들이다. 심지어 이 와인도 보졸레 10개 크루이 중에 하나인 이 상타무르라는 크루이에서 나온 와인인데 이 와인도 현재 코스코에서 14,990원에 팔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가격으로 현재 구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보졸레 크루이 중에 하나인 상타무르에서 나온 와인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깔에서 보면은 한 미디엄 바디 정도 돼요. 완전히 라이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한 미디엄 정도가 되고 색깔은 굉장히 이쁜 약간 핑크색이 도는 보라색이에요. 아, 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메이 포도 품종의 가장 대표적인 향들이 여기서 잘 나고 있어요. 딸기, 라즈베리, 블랙커런트, 살짝의 체리 향도 나고요. 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과실 향들이 나고 있고 거기에 단순히 그냥 과실 맛만 나는 건 아니고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돌 같은 향이 좀 나요. 입에서도 딸기랑 라즈베리랑 체리 이러한 과일의 맛들이 나지만 이 살아있는 정도가 하도 살아있어서 얼핏 약간 딸기 잼의 맛이 살짝 나기도 하는 그러한 맛이에요. 너무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막 기교를 부린 그러한 맛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과실의 맛으로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맛이에요. 너무 고급스럽고 이게 만원대라는 가격이라는 게 믿기기 힘들 정도의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맛이에요. 이 와인을 드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한 30분 정도 디캔팅을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보졸레 와인은 다른 레드와인들에 비해서 심지어 조금 더 차갑게 먹는 게 좋아요. 한 15도 정도? 일반 레드와인보다도 더 차갑게 해서 먹으면은 더 산뜻하고 자연스러운 맛들을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보졸레에서도 이 상타무르라는 크루이에서 만든 와인인데 이 상타무르라는 크루이가 그 10개의 크루이 중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는 크루이에요. 보졸레에 있는 이 지역들도 남단에서 시작해서 북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섬세하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와인들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이 상타무르는 가장 북쪽에 있는 크루입니다. 이 이름이 상트 아무르인데 상트가 이제 세인트란 뜻이죠. 성인. 그리고 아무르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love. 그래서 세인트 러브, 상타무르라는 이름인데 이 와인은 이 이름 때문에 2월 달인 발렌타인데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와인이라 그럽니다. 제 생각에도 발렌타인데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제비꽃, 체리, 딸기 이러한 맛들이 사랑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도수는 13.5도고요. 만드는 곳이 샤또 벨베르느라는 곳인데, 이곳이 한 1969년도에 설립된 와이너리고, 딱그 보졸레 누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도 그 보졸레 지방의 와인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정육점을 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 보졸레 와인을 만들다가, 이제는 보졸레 크루 와인까지 만들게 된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이 와인은 현재 코스트코에서 14,990원. 진짜 엄청난 가성비로 살수 있는 정말 value가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올 11월 15일 보졸레 데이를 맞이해서 이 보졸레 크루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제는 프랑스를 떠나서 뉴 월드로 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만드는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의 프릭쇼라는 와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 걸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나파 밸리죠. 하지만 이 프릭쇼를 만드는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는 나파 밸리에 있지 않아요. 이 나파 밸리에서 더 동쪽으로 내륙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거의 사크라멘토를 넘어서서 센트럴 밸리라는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 또 있어요. 거기는 훨씬 더 내륙성이기 때문에 이 나파 밸리랑 또 기후가 달라요. 거기에 로우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와인이 그 로우다이에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이 로우라이라는 지역이 이 와인처럼 카베르네 소비뇽도 만들지만 뿌띠시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뉴 월드의 이 오크 숙성을 어느 정도 딱 의미 있게 나 오크 숙성했어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오크의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강력한 맛을 가진 와인이고요.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는 로우다이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이너리의 역사는 100년이 넘게 한 150년 전서부터 여기에서 다양한 농사를 지으던 가족이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이제 포도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도를 팔기도 하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1920년도에서 33년도까지 금주령이 내려졌었잖아요. 근데 이 와이너리 사람들이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주령 기간 동안에 와인을 더 이상 팔지 못하니까 얘네가 뭘 하기 시작하냐. 냐면은 그 포도를 재배해갖고 포도즙을 쫙 모아갖고 그 포도즙을 파는데 그 포도즙의 밖에 레이블에다가 주의하십시오. 아래의 방식대로 하면은 자칫 이 포도 과즙이 와인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절대로 아래에 저희가 설명해 놓은 방식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완전히 포도주가 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 다음에 절대로 아래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와인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합법적으로 이 포도 과즙을 판매 매를 해갖고 계속해갖고 그 사업을 이어간 되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금주령이 풀리고 계속 와인을 만들고 이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라는 것은 그 가문의 5대째인 마이클 필립이랑 데이빗 필립 이두 형제가 세운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1984년도에 세웠고 두 형제가 다 오랜 이런 와인메이킹 가족에서 왔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관련 대학교 UC 데이비스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인 전문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맛을 한번 볼까요?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풀바디의 색깔과 이 점도를 나타내고 있고 알코올 도수도 14.5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전형적인 강한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레그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향에서 나 신세계 뉴 월드 와인이야라고 이 오크가 말해주고 있네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오크의 향이 와인의 향과 섞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나고 있어요. 때로는 캘리포니아 와인들이 오크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이 프릭쇼에서는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 하지만은 굉장히 잘 오크를 써갖고 그 오크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스타일로 전형적인 뉴 월드 아메리칸 캘리포니아 캐브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향에서는 살짝 피망과 그 다음에 자두 껍질, 블랙 커런트, 이 카시스, 그 다음에 살짝 살짝의 이 감초 이러한 다양한 향들이 납니다. 입에서도 아까 프랑스 와인들이랑은 아예 다르게 일단 잔여당이 꽤 있어요.
Off dry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살짝이 당도가 느껴지는 달콤함이 어느 정도 있고요. 오크의 그 향과 그 다음에 과일의 향들이 이 입에서 맛으로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멋스러운,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그러한 뭔가 재미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 프릭쇼의 와인의 레이블을 보면 엄청 요란해요. 이 프릭쇼라는 게 약간 특이하고 기형적이고 뭔가가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막 눈이 세 개거나 팔이 세 개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갖고 한 쇼가 프릭쇼거든요.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나왔던 그러한 서커스 있잖아요. 그런 거가 프릭쇼인데 여기에서 이 레이블을 프릭쇼로 해놓고 이 엄청나게 요란하고 다양한 이러한 그러한 서커스단이나 프리크들의 그림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약간 일반적이지가 않은 그러한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와인의 맛에서도 정말 하나의 서커스단을 보듯이 입속에서 계속 이러한 다양한 재미있는 맛들이 막 춤을 추듯 그러한 이제 재미있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음식이라고 치자면은 랩 있죠. 랩, 바비큐 랩스, 그 소스 듬뿍한 그런 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햄버거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맛이에요. 이 마이클 데이빗 와이너리가 굉장히 철학이 있는 와이너리인데 로다이 지역이 100개의 로다이 룰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들이 와인 메이킹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릅니다. 지속 가능한 파밍 기법, 그 다음에 와인 제조 기법, 심지어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이러한 대우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방면을 어우르는 그런 로다이 룰스라는 사실을 따르기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한 룰들이 있는데 이 와이너리 그 로우라이 룰들을 철저히 따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도 재배도 유기농 인증을 딸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한 여러가지 룰 중에 하나가 포도밭 위에다가 부엉이 집들을 막 설치를 해놨어요. 그 이유가 이 해충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엉이들을 여기에 부엉이 집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부엉이들이 와서 사는데 부엉이들이 쥐를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쥐가 그러한 병충이나 해충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해갖고 그러한 부엉이 집들을 설치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무슨 화학물이나 이런 걸로 모든 병충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그러한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와인은 현재 코스트코에서 23,990원에 여전히 굉장히 좋은 밸류로 살 수 있고 제가 이 와인을 미국에서 먹었을 때도 한 20몇 불 했었던 것 같으니까 정말 코스트코에서는 이 와인을 현지가 그대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와인을 코스트코 밖에서는 제가 한국에서는 한 5만원 이 정도의 가격대로 봤었기 때문에 정말 이 와인은 코스트코에서 사시는 게 득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리뷰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Michael David Winery Freak Show Cabernet Sauvignon 2015 2015년 빈티지 총 1011명이 레이딩을 해서 4.0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비비노 평점을 갖고 있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은 비록 Cabernet Sauvignon이라고 써있지만 100% 캐버닛 소비뇽은 아니고 일부 뿌띠시라를 섞었다 그래요. 아마 그 탄탄한 스트럭처와 백본이 뭔가 무게감을 위해서 뿌띠시라를 넣은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 레이블에다가 그 포도 품종 캐버닛 소비뇽이라고 적고선 판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가 100%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법이 좀 느슨한 편이어서 75%만 이 포도 품종이 들어가면 캐버닛 소비뇽이라고 하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5%가 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뿌띠시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갖고 와미남에서 뽑는 탑3 코스코 와인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빠시멘토 그리고 스페인의 마롱델레이 그리고 1865 몬테살파 카테나 말벡 이런 와인들 다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사실 제가 첫 세계 마트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했을 때 그 마트들은 몇백 개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아 코스코는 너무나도 좋은 와인들이 있는데 지점이 많지가 않으니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서 적극적으로 와미남님 정신 차리세요 코스코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코스코를 했고요. 꼭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코 탑3 와인 추천편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구독 버튼 옆에 이 종의 그림이 있는데 이 종 그림을 누르면 그 옆에 날개가 두 개 생겨요.
이 날개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 제 영상이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한 알림을 받겠다. 가장 처음으로 이 와미남 영상을 보겠다라는 표시니까 이 알람도 켜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가만이 기다리던 지니 in your bottle.